오늘은 대학 선생으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지로서 또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파국에 직면한 전통시대 왕조 말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군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가 인재이듯이 경제 참사 역시 인재입니다. 집권 1년 만에 최악의 신기록을 제조하는 배경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신기록은 윤석열 정권 이후 무역 적자가 단군 이래 최대인 6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의 무역 수지 적자를 합한 것에 거의 두 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역 적자는 수출 추락, 특히 대중 무역 적자가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대중국 수출은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201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반러시아 탈중국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탈중국을 넘어 반중국으로 치달은 결과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스스로 집어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게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수출, 수입, 그리고 정부 기여도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2분기에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없었고, 과거 어느 때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록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에서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이 역전당했습니다. 누적 성장률이 우리가 1.6%이고, 일본이 우리의 두 배가 넘는 3.43%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0.8%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수출 참사와 더불어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재정 권한조차 사유화하려는 탐욕 및 부자 감세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세수 참사는 대규모 지출 축소와 성장률 후퇴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 감소와 지출의 추가 축소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일자리 대참사입니다. 제가 노동 관련 데이터를 수십 년간째 봐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일자리 증가를 60세 이상으로 100% 이상 채우고 있더니만 최근에는 OECD의 기준을 삼을 때 경제활동에서 졸업하는 연령이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일자리 증가분으로 100%를 채우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2020년 2분기 이전으로 후퇴하였고 기업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4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참상이 빚어진 것일까요? 국익과 국민의 관점이 아닌 철진한 이념과 특권층 친화적인 국정 운영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가 독립군 영웅과 싸우고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독립군 영웅과 싸우고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일본군이나 친일파 혹은 독립군 때려잡았던 만주 간도 특설대가 아닌가요?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이 파견한 조선 총독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요? 독재자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3등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5년 내내 1등급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2등급으로 추락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3등급으로 추락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2016년 추운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목이 터지라 외쳤던 나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특권층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로 바꾸지 못했기에,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집단을 해체하지 못했기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아무나 함부로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와 국민에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지자와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의석을 만들어준 지지자와 국민 중 상당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정치인이 특권층이 아닌가, 국민의 부름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림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 위해서만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다시 고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250만 당원이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많은 국민은 지금 21세기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노선투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지자와 국민은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백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뒷부분만 3창 부탁드립니다. 민생 외면 무는 장보, 경제 위기 해결하라! 경제 파탄 각자 도색, 대통령이 책임져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주주의 회복의 염원을 담은 공연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광장과 거리에서 공연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극단 경험과 상상이 노래 낭독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잡고 바로 질러 들판 산이라면 거기 역사 넘어지고 살아나는 하루 바다라면 거기 역사 건너주자 건너주자 나빠빠라빠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 마음을 담아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함성 발사 가자 가로질러
슬픈 사랑이라면 어디 여차 넘어지고 사랑은 파도 바다라면 어디 여차 건너주자 라빠빠라빠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고 김대중 대통령,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합니다. 언젠가 민주주의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면 빨리 오고 외면하면 늦게 옵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그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정의와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습니다. 이 비겁한 600년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이 굴절된 풍토를 반드시 청산합시다. 이재명 당대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이 응답합니다. 드디어 항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낸 항일 독립투사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군부 독재를 몰아낸 민주주의 열사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흥을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장경태 최고위원의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를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여기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악이 아닙니다. 이젠 MB 정권 시즌2 언론 파괴, 방송 파괴입니다. 이동관 인사청문회 때 보셨을 겁니다. 학폭이 없었다 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일부 있었겠죠?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더니 그럼 학폭위가 왜 안 열렸냐? 했더니 학교가 그건 알아서 했겠죠? 라고 합니다. 가해자도 아니었고 학폭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아들이 전학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을 얼버무립니다.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지각한 것도 빼달라고 전화했던 그 사모님을 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아들을 왜 전학 보냈겠습니까? 이제 MBC, KBS, YTN 하나하나 차근차근 장악하거나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YTN의 최재 주주인 한전 KDN과 마사회는 이미 매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장 해임, KBS 이사장 해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부당한 해임을 의결한 이후 일사천리로 8월 한 달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일 9월 6일 아마 공청회를,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KBS 사장 해임 그리고 박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과 그 결정으로 MBC 사장까지도 해임할 것입니다. 이들은 경영진 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KBS, MBC의 민영화, YTN의 민영화, 공영방송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스핀닥터라고 합니다. 스핀닥터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기록물을 통해서 국정원을 통한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해임과 징계,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용 의혹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법을 하나 지키거나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도 모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그들을 맹신하는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공정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인을 부당하게 해임시키거나 징계시키겠다는 것을 경고하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자료 요구하고 아무리 지적해도 직계의 좀비속과 친자 부인
개인정보 동의 한 건 들어왔습니다. 한 건 다섯 건, 부동의 580건이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고 긴급 현안 질의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읍시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 항쟁에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힘차게 구호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마지막 3찬 부탁드립니다. 문화폭력, 독재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네, 감사합니다.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님께서 발언하시기는 지금 조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번 모셔야겠지요? 네, 큰 함성과 박수로 이재명 대표님께 큰 힘을 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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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아직까지는 쌩쌩합니다.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 눈물을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엄혹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라는 생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답게 함께 나아갑시다.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제 대신에 박찬대 최고위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 오늘 단식 6일차인데요. 많이 힘드시겠죠? 자, 먼저 우리 이재명 대표님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하면 여러분 힘내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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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재명 대표께서 늘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국민이 희생되고 안전이 위협받는데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민 안전 포기 정권,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말하는데 했다 하면 언론 탄압입니다.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고 대통령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치졸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 본 적 있나요?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내면 폐간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언론을 공산당 기간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입법부 권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사법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76건이나 압수수색했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이재명! 경기에는 폭망입니다. 이 정부는 민생을 살릴 의지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무역수지 누적액은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과 초부자 세금 깎아주면서 서민에게 돌아갈 예산은 뭉텅이로 삭감합니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대통령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민생경제의 폭망인데 이념 타령 웬 말이냐? 민생 외면 경제 무능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 누구입니까? 역사를 지우고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사이비 종교 수준의 맹목적 믿음을 과학이라고 선동하는 세력, 철진한 이념을 앞세워 국민을 병가르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구호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힘내라! 민주당 힘내라! 이재명 힘내라! 민주당 힘내라!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